자, 모이셨나요? 오, 안정환이다. 오. 대리였어. 뭐야, 손가락 뭐 했네. 했어. 아, 근데 이게 설정을 다들 욕심이야, 이게. 욕심이야. 그리고 이제 축구지. 대결? 축구가 이제 팀워크도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축구를 잘하면은 프로그램이 하나 또 노려볼 만한 게 있잖아. 우리가. 아, 뭉찬. 그거 약간 JTBC잖아. 시청률 높아. 그치? 그럼 그거 시청률 우리보다 한 5배, 6배 정도 나와. 그렇게 많이 해? 내가 듣기로 근데... 뭉쳐야 찬다에 개콘 FC 팀 나갔다 왔다는데? 나갔어. 근데 우리 왜 안 불러? 연락 받은 사람. 우리 JTBC잖아. 쌍둥이랑 류근지랑 이렇게 나갔어. 쌍둥이 류근지 잠깐만. 쌍둥이 류근지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나? 쌍둥이 합친 거보다 내가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찬밥 신세를 아무리 당해도 쌍둥이 류근지보다 우리가 낫지 않? 뭉찬 제작진 분들이 놓치셨네요. 네, 큰 웃음 포인트를 저를 섭외를 하시면은 정말 저런 게 저런 걸 한다고? 큰 경기장에서 부를 것 같습니다. 예. 머리를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그분이죠. 그분의 상징적인 어떤 그거거든. 원래는 이제 꽁지머리 하면 누구야? 김병지. 살아있는 레전드 병지 킴? 그렇지. 오 마이 갓. 아, 박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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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클럽 열심히 또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훈련할 거잖아요. 네. 훈련할 거니까 지금 모양이 다 이 모양이니까. 네, 모양. 근데 이거 내가 지금까지 버렸던 머리카락 뭐 주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선생님. 아니, 근데 스타일도 스타일. 아, 네, 머리 스타일 어때요? 이거 저기 우리 솔직히 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저희 감독님 따라서 간 거고. 일단 내가 스타일 찾는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좀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내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가장. 감사합니다. 가장 병지스러웠다. 꽁지 머리가 좀 잘 어울린다. 그 느낌이에요. 네. 나이스. 근데 이렇게 하고 다 나가면 미친놈이라 그럴게. 그걸 저를 보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네.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다니 저도 참. 자르니까 어떠셨어요? 감독님 상징이었잖아요, 상징. 어색해진 짧은 잘랐을 때 제 거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오, 어색해서? 네,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신데, 지금 짧은 머리. 그래요? 네. 혹시 앞으로 다시 기를 생각이에요? 당연히 길러야죠. 아, 역시.